본존에서 저주까지 먹어가지고 흡혈작업 한번 해보죠. 얼마나 개빡센지. 그러게요. 아씨, 월계수 이런거 먹을 걸 그랬나? 저 완전 흡혈조합으로 갔었어야 됐나봐. 이런 못 버티네. 오케이 오케이. 빈성서 가. 아, 확실히 가겠습니다. 이번엔 달라. 머릿속에 빌드가 완전 다 짜있기 때문에. 어, 이거 없네, 씨. 오케이. 자, 죽어야 됩니다. 와, 진짜 마지막 개빡셌다. 오케이 오케이, 할 수 있어. 야, 마지막 깜짝 놀랐네. 근데 너무 빡세가지고. 트라미스 죽어도 돼요 이제. 알아서 죽을 것 같다. 굳이 내 죽으려고 안 해도 죽을 것 같아. 보험 하나는 해놔야겠는데? 보험 하나는 해놔야겠는데? 무기를? 보험 무기 하나를 들고 있어야겠어. 성수라든지. 성수인데 말고. 11분에 힐링 아르카나가 나오길 좀 바라야겠다. 채찍 왜 이렇게 안 나오지? 할 수 있어. 좋대. 아, 진짜 임? 금방 함. 휴후. 마늘. 좋았어. 무기랑 캐릭터가 이벤트 시너지가 있으면 재밌을 것 같다고요? 예를 들어서? 아, 걔랑 뼈다귀랑 하면은 뭐가 좀 더 이제 좀 더 세지고 뭐 추가 데미지가 붙고 좀 잘 어울리는데, 그죠? 강아지랑 뼈. 강아지로 뼈를 먹으려면 돌려야겠지? 그 확률을 뽑을 때까지 이제 또 리셋마라 해야 돼. 마늘을 먹으면 미사일이 무섭지 않아요. 홍화이탄이 별로 무섭지 않습니다. 체리랑 비둘기? 체리폭탄이랑 비둘기? 굳이? 연관 있나? 체리랑 비둘기랑 뭐 연관 있어요? 굿. 7 7렙. 아예 안 죽을 수 있었는데. 팔레 차고. 다음 마늘 각성 기다리고. 11분에 무조건 무조건 새니까 씨앗 같은 거 주워 먹잖아. 아, 굳이 열매니까 체리
체리폭탄이랑 비둘기랑. 이 맵은 진짜 불편한 게 이거 저 횃불에서 아이템이 안 나오니까. 여기서 아이템이 안 나오니까 죽어도 될 것 같아요. 이제 자 축구 준비하면 될 것 같다. 부활 좋대. 야 징그럽다 징그러. 쉽게 죽어줄 생각은 없다. 와 돈만 나와요. 횃불에서 뭐 치킨 뭐 아무것도 안 나옴. 돈만 나와요. 야, 체력 차잖아. 아, 시간 아까운. 돼? 오케이 사신. 좋아 사신 있으면 다르지. 사신도 못 들어와? 야 이러면 사신 못 들어오네? 이거 몰랐네? 아 그냥 밀고 못 들어오는구나 사신도. 아 이거 몰랐네. 새로운 사신. 죽을게요 그냥. 오케이 좋은 방법이네 이것도. 안돼 안돼 뒤치면 안돼. 와 죽을 뻔했어. 죽으면 안 됐어. 위험했다. 아씨. 채찍이 안 나와요. 채찍. 마늘 팔래. 오우 쉣. 오우. 개빨랐어. 사실. 뭐가 안 나와? 아 미치게 하네 사람. 오, 오, 오. 와 진짜 위험했다. 일자로 떼 일자로. 채찍. 치럭. 다 나왔고 복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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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굳이 복반 복반. 굳이 복반. 자 복반 필요하죠. 복반 필요한 게 채찍이 주딜로 가야 되니까. 봐줬다 진짜. 스컬 갑니다. 아니 진짜 없어요. 아 마지막에 보니까 딜이 장당했거든요. 채찍을 좀 뭔가 배로 늘려줘야 될 것 같아요. 스컬 갈 겁니다 무조건. 저도 100% 갈 거예요. 상자 좀 줘라 빨리. 좋아요 각성. 레벨업 빨리 좀 해. 많이 좀 하자. 이제 시력 심장 먹으면은 체력이 확확 올라갈 거거든요. 지금 체통이 340이에요 아르카나가. 제발 힐링 나라. 와우 안 나왔어. 또 아까랑 똑같아. 슬래시 갑니다. 채찍을 위한 빌드가 됐네. 야 힐링이 쉽게 안 나오네. 21분에 또 안 나오는 거 아니야 아예? 메인딜이 없어요. 맞아요 슬래시 때문에 지금 채찍이 메인딜이 됩니다. 29분이 개빡세더라고요. 쉽지가 않아. 이제 마늘 딜 올라가고요. 맞으면 맞을수록. 저주 가자.
맞고 있기 때문에 안 맞는 건 아니라서. 지금부터 슬슬 올릴까? 못 들어와, 못 들어와. 움직이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다. 채찍으로 이제 그 헬리콥터 타야 되고요. 헬리콥터 타야 됨. 나왔다 스컬. 밑에 끝, 패시브 끝. 위에는 자, 위에는 뭐가 필요하냐면 안돼 이러다 죽어가지고 완드? 도끼? 도끼? 도끼 나쁘지 않은데? 마나? 아 소모 마나도 나쁘지 않은데요? 도끼가 나을 것 같아요. 슬래시를 와버렸으니까. 슬래시 왔어요. 슬래시 와가지고 그 아르카나를 이러다 훅 가기 때문에 채찍 각성도 못했어 지금. 아직 빨리 잡아야 돼 애들을. 단다 체력. 체력 따는 거 봐. 오우. 쉣. 상자 하나 먹자. 꽃 딜 얼마나 나오냐고요? 얼마 안 나와요. 10 데미지? 20 데미지가 안, 못 넘어가. 그렇게 좋진 않은데. 자, 스컬 3렙. 아, 또 불안하다, 이 뭔가. 아니에요, 근데 죽는다니까요? 못 버텨, 못 버텨. 버틸 수가 없었어요. 스컬 5렙이에요. 키즈 걷고 스컬. 복귀 나왔고. 도끼를 각성을 가면은 아마 진 면모가 보이지 않을까. 번개반지 끝. 이제 채찍 좀 나와라. 하, 채찍 2렙이나 부족한데 채찍 나오지도 않아. 자, 상자 하나 먹죠. 최신 상자 냅두고. 번개 나왔고 번개반지 나왔어요. 중에 긴장이가 된다. 빨간 보석 잘 찾아 먹어야 돼. 오케이, 채찍. 채찍 각성. 후. 그리고 일단 어딨어? 아르카나 어딨어? 아르카나 잡아야 돼요. 벌써 복잡해다. 와, 벌써 복잡해. 오케이, 채찍 하나 더 늘려주고. 아까랑 다른 건 쿨타임이 있다는 거예요. 오케이, 컷했고. 타임이 있고 채통 올리고 채통을 올리시오. 저거요? 저 파란 사신도 오망성으로 잡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은 뭐 그건 확인 못해봤는데 사신이랑 똑같은 성질이면은 그 목걸이로도 되지 않을까.
현재 체력 400이에요. 407. 베타 버전 하셔도 되잖아요. 하시면 되는데. 그거 간단하거든요. 베타 버전 하는 방법. 하시면 되는데. 도끼, 도끼, 도끼. 좋아, 좋아. 데미지 봐. 온다잉. 뭐든 먹자. 도끼가, 오케이. 도끼 말렙이죠. 오케이. 아르카나일까, 저게? 너 아르카나니? 아니네. 끝! 좋아, 말렙! 아가라 달라. 뼈다공 체리 확률 개 낮아요. 원래 잘 안 나와요. 채찍이랑 비교하면 채찍 나올 확률에 64분의 1입니다. 아르카나. 요새 힐링 아르카나 나와야 돼요. 나왔죠? 힐링 아르카나 가고요. 좋아. 버텨야 됩니다, 이제. 월계수도 있는데. 후반 때를 버틸 수 있을까? 저주 100%라서. 아마 60스택을 쌓진 못했을 거예요. 마늘. 만약에 이 영상을 보고, 아, 가만히 좀 있지. 뭐 이러실 수 있거든요. 그러면 죽습니다. 꽃다발이 안 나와서. 와, 또 이런다. 개빡세네. 야, 이거 도트 컨트롤이라도 해야겠는데? 막 갖다 돌진 하면 죽겠는데? 괜찮나? 죽어. 죽어, 죽어. 움직이는 것도 잘 움직여야겠는데? 결혼하셨나요? 아니요. 저 결혼 아직 안 했습니다. 뭐야, 넌. 야, 66렙밖에 안 돼. 단축이긴 하지만. 깼다. 죽을 것 같은데, 가만히 있으면. 아, 근데 도끼가 개세다. 내가 안 되거든. 지금 살짝, 미래를 살짝 봤는데, 죽는 미래를 봤거든요? 아, 움직여야 됩니다, 이거. 방금 봤어. 하얀 해골이 나오면서 살짝 봤는데, 죽을 수도 있었어. 아, 개 위험했어. 좋았어. 회전. 아, 성공. 좋네요. 와, 여유롭진 않았다. 엄청 여유롭진 않았는데, 엄청 여유롭진 않았지만 깰 수 있습니다. 휴. 강아지 표의 조합